통해서 아까부터 접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30대 문순창이라고 합니다.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? 저는 그 박시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요즘 여론조사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30대 표심이 많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근데 아까 박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실패가 지난 국회의 미통당의 발목 잡기의 요인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설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큰 정책적 디자인이 있어서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체제 개혁에 어떤 대안이 있었는데 국회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좀 카드를 만지작하면서 대증적으로 하나씩 꺼내놓는 느낌이 들어서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세종시 수도 이전 얘기도 좀 생뚱맞게 제가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그 미통당의 방해로 정부 여당이 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.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꺼내 들었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은 생뚱맞은 것은 사실 아니었고요.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든 건 아닙니다. 명확하게 이제 국토균형발전,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. 그게 과제이기 때문에 꺼낸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이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이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인구 과밀이 약간 해소되면서 부동산 대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언급한 것이 그것을 이제 크게 야마로 언론이 좀 다루다 보니까 본말이 좀 전도되게 들리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은 아니다.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20대 국회에서 발목 잡은 부동산 사례는 분명히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부세도 그 당시에 올리기로 했는데 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통과 안 됐고요. 임대차 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. 민법과 상법을 고치하는데 법사위원장들이 다 그 통합당이었거든요. 그래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었습니다. 임대차 3법도.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 전세 2년 플러스 계약 갱신도 2 플러스 2 플러스 2 6년까지 하든가 아니면 4년까지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표준시가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지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 그 얘기를 하죠.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줘서 표준 주택들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주고 각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되 그 감안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. 그래서 그러나 이제 비판 받을 건 분명히 많죠. 사실 기재부 관료들이 보면 예를 들면 큰 틀에 있어서 중장기 비전과 단기적 해법들을 같이 내놓지 못하고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편법들이 횡행했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특혜를 줬던 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그건 분명하게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. 다만 이번에 이제 그런 걸 6월 17일 대책이라든가 710 대책 같은 경우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군 사실.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이 7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세 가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통과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. 근데 어떤 모습으로 공급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봐야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.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